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오늘은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이때 말하는 토픽이라는 용어는 어떤 주제를 말합니다. 주제. 여기서 말하는 토픽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주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의 어떤 그 광범위한 문서들에서 내가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단어들의 집합을 추출해내는 것을 토픽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좀 광의적 표현으로는 문서 모델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토픽 마이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관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같은 형태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토픽 모델링의 추세가 텍스트 중심의 문서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원과 같은 비정형화된 자료, 어차피 뭐 문서도 비정형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게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까지도 확장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문서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트렌드죠. 어쨌든 문서 집합으로부터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고, 맥락과 관련된 단서를 이용해서 이때는 토픽을 어느 정도 지정하면 그 이제 주제가 만들어지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토픽 주제어들의 집합으로 추출하는 기법, 즉 토픽 주제어들의 집합으로 단어들을 추출하는 기법이 토픽 모델링의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토픽 모델링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어떤 주제들에 대한 선정이 있으면, 물론 이 주제들도 비지도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물론 인위적으로 할당할 수도 있지만 원래 토픽 모델링의 핵심은 비지도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주제들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분류를 하고 나면 이 주제들에 맞는, 색깔로 표현됐습니다만, 어떤 다큐멘트에서 이 주제들에 맞는 단어를 분류를 해서 주제별 단어의 그 분포,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슈나 연예계의 어떤 이슈들에 대한 가시화, 즉 예측을 하는 이런 모델을 토픽 모델링이 지향하는 그런 가시점까지를 뽑아주는 게 토픽 모델링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픽 모델링의 구성 요소를 뭐 간단하게 뽑아보니까,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주제를 예측하는 이 일련의 흐름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흐름별로 구성 요소를 잡는 게좀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서 목표 대상의 문서 집합이나 또는 요즘 많이 쓰는 웹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죠. 이때 말하는 웹 컨텐츠는 우리 SNS 데이터도 마찬가지. 즉, 토픽 모델링은, 뭐랄까, 약 스태틱한 다큐먼트도 분석하지만 실시간 트래픽 데이터들도 분석하는 용도로도 쓰거든요. 어쨌든 그럴 때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뭐웹 스크롤링이나, 그러니까 웹 컨텐츠 자료를 긁어모으기 위한 웹 스크롤링이나, 또는 뭐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CP 엔진 같은 것들이,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엔진 같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 수집 때 토픽 모델링을 위해서 쓰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때는 웹 마크업 기호나 불필요한 문구 등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목표 대상 다큐먼트의 본문만을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특정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토픽들에 대해서
그 토픽들을 정의를 해야지만 그게 맞는 단어들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주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LDA 알고리즘을 제일 많이 쓰고요, 요즘. LDA 알고리즘이 좀 확장된 모델이 ATM, DTM, Nubi, SEGTM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키워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성요소에 이런 알고리즘 써서 이제 액티비티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링된 토픽 집합이 만들어지고 토픽 집합 플러스 단어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가시화 기술을 할때 베이지안 그래프 기술을 이용해서, 물론 LDA가 베이지안 알고리즘을 쓰는 기반입니다. 그렇게 주제를 예측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가 토픽 모델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알고리즘 내부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LDA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즉 잠재적 디디클레 할당이라고 하는 레이턴트 디디클레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LDA 알고리즘을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꿀딱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이해를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